이미 난해드립니다. 벌써부터 뻘뻘거리네요. 아우 이뻐라. 아, 너무 이뻐요 얘들. 말도 안 되게 이쁜 것 같아 얘들은. 자,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자, 드디어 기대하고 또 고대하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메가볼들인데요. 메가볼들도 있고 비싼 한 마리당 막 9만원 이렇게 비싼 공벌레들도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한번 보시죠. 메가볼은 뭐 이렇게 큰 애들도 들어왔는데 저번에 들어왔던 애들보다 조금 더 작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쬐깐 애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큰 애들 위주로 분양을 해드릴 거고요. 뭐 원하시면 작은 애로 분양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말씀해 주시고요. 뭐 알량장에서는 방문 입양에서는 한 암수 한 쌍으로 구분돼서 드리고 있고요. 또 택배로 데려가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암수 구분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우 큼직큼직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커져요. 제가 얘들 오래 키우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커집니다. 얘 지금 있는 애들보다는. 하고 이 밀키밴디드 메가볼의 특징은 활동성이 아주 좋아요. 다른 메가볼들보다 훨씬 활동성이 좋습니다. 지금 벌써 일어나서 뿔뿔뿔 거리는 것 보세요.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와 진짜 색깔 곱고 이쁘죠. 와 얘들은 저는 얘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한 130일 차 됐을 건데 아무튼 작년 한참 전에 아 진짜 한 150일 다 돼가겠는데 제가 계산을 안 하고 있는데 얘들을 상당히 장기간 사육하고 있는데 매번 볼 때마다 진짜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활동성도 좋고요. 자 일단은 얘들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리고 사육장 세팅하고 간단한 설명 사육설명 분양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애들은 공벌레입니다. 물론 메가볼도 더 있는데 일단 공벌레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공벌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들은 되게 쬐깐해 보이지만 이번 수입 들어온 애들 중에 가장 비싼 애들입니다. 얘들은 한 마리당 제가 9만원에 분양하고 있고요. 얘들은 이제 쿠바리스 화이트 덕키입니다. 아 얘들을 제가 직접 키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귀한 애들입니다. 지금 다 자란 사이즈는 아니고요. 여기서 꽤 많이 커집니다. 지금 아성체 중성체급 믹스로 들어왔고요. 얘들은 암수 한 쌍으로 원하시면 암수 한 쌍으로 드릴 수 있지만 암컷만 달라고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 데려가실 때는 암수 랜덤으로 드리고요. 두 마리 이렇게 짝수로 데려가실 때는 쌍으로 맞춰 드립니다. 물론 쌍을 원하지 않고 수컷만 원하신다면 뭐 수컷만 드릴 수도 있긴 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얘들은 한 마리당 9만원에 분양 중인 쿠바리스 화이트 덕키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종은 얘들도 또 국내에 처음 들어온 애들입니다. 메루나넬라 트라이컬러라는 애들이고요. 얘들은 한 마리당 7만원 정도에 분양할 예정이에요. 분양가가 확정 단계는 아니니까 얘들은 확정된 가격은 스토어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은 메루나넬라 애들 중에서도 사육이 쉽고 번식도 쉽기로 유명한 애들입니다. 이제 사육장 세팅이나 뭐 이런 거는 이후에 이어질 사육장 영상에서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얘들도 다 큰 게 아니라고 해요. 더 커질 거예요. 지금 여기 얘가 지금 들어온 애 중에 제일 큰 애인데 훨씬 더 커진다고는 합니다. 지금 들어온 애들 엄청 작아 보이죠? 아 지금 수입이 많이 터졌어요. 제가 걸어놓은 애들 중에 죽어서 온 애들도 있고 아예 안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2차로 한 번 더 받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들 마리수도 적고 종류도 다양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애들도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종은 또 메가볼입니다. 자 얘들은 이제 글로멜리다 목에 있는 다른 메가볼들인데요. 얘들은 발색 보세요. 완전히 센노란 발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발색도 발색이고 맞아 특징을 말씀드려야지. 얘들은 특징이 있어요. 메가볼이 아무래도 사육이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육이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얘들은 누구나 쉽게 사육이 가능하고 사육화 번식 기록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얘들은 번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종은 아니에요. 이 종 자체는 이번에 국내에 처음 들어온 애들입니다. 이 애들은 이제 메가볼 중에 이제 글로멜리다 마인드스톤이라는 종이고요.
기존엔 이제 스트로베리라는 애들이 들어왔는데 걔들은 조금 붉은색이 있는데 이렇게 센 노란발색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처음으로 들어온 얘들 중 하나고 배 보여주지마. 배 보여주면 징그럽거든 얘들은. 일어나 볼래? 자, 사이즈는 제법 큽니다. 그렇게 작지는 않, 생각만큼 작지는 않은데 여기서 더 커진다고 하고요. 그래도 메가볼 치고는 당당히 작은 애들이죠. 일단 사육 난이도가 10단계에 이를 둬야 되는 애들입니다. 자,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들어온 공벌레들입니다. 얘들은 화이트 엔젤이라는 종이에요. 얼굴을 보면은 진짜 예쁜 거 아세요? 얼굴 보세요. 살짝 심술난 듯한 표정. 진짜 예쁘죠? 사이즈도 상당히 큰 애들이고요. 납작하게, 이렇게 공벌레인데 쥐며느리 마냥 이렇게 납작해요. 말레이시아 원종 애들이 대부분 그런데 애들도 만지면 말아요. 알아볼래? 말긴 싫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얘들은 기존에 화이트 타이거 인기종 있었잖아요. 그 화이트 타이거들이랑은 다르게 아주 강한 애들이에요. 화이트 타이거는 약하기로 유명했잖아요. 얘들은 진짜 키우긴 쉬워요. 근데 분양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얘들은 한 마리당 5만원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예정보다는 많이 싸졌어요. 원래 예정가는 7만원이었는데 5만원에 분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얘들도 당연히 홀수로는 암수 구분이 불가하지만 두 마리 데려가시면 한 쌍으로 분양해 드릴 수 있고요. 사육이 쉽고 번식이 쉽다 보니까 얘들은 길러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번식이 쉽다곤 하나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되게 조금씩 나와요. 자, 일단은 이제 얘들 사육장 세팅하고 보여드릴 건데 얘들 다 돌아다닌 것 봐. 엄청 크다. 그죠?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메가볼들이 살게 될 사육장입니다. 일단 세팅을 말씀드리자면은 메가볼은 수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수태의 절반, 바닥재 절반으로 섞어주시는 게 좋고요. 바닥재는 바하류토밥이나 부엽토 베이스 바닥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제가 판매하는 아이소포드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긴 새 사육장인데 기존에 살던 애들은 여기 없어요. 여기가 너무 덥거든요. 알약농장 매장이.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하냐?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육 정보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들은 저온종이에요. 고온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의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까지 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육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방법이 다 있죠. 자, 일단은 얘를 좀 옮겨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슬치기 하는 것 같아.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가볼 어떤 느낌인지 만지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눈을 감고 갤럭시 버즈 있으신 분 있죠? 갤럭시 버즈 그거 케이스 이렇게 만질러 보세요. 똑같아요 느낌. 갤럭시 버즈의 느낌이 나는 애들입니다. 벌써부터 뻘뻘거리네요. 아우 이뻐라. 아, 너무 이뻐요 얘들. 말도 안 되게 이쁜 것 같아 얘들은. 자, 얘들은 분양가 48,000원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또 자세한 거는 넘어가 볼게요. 하고 바닥에도 다 넣어주세요. 얘들은 주로 2차 분해자로서 다른 분해자들이 분해하고 남은 배설물 같은 것도 먹고 합니다. 또 지들끼리의 배설물도 먹고요. 가장 좋아하는 먹기가 이거예요. 산란목. 산란목 같은 참나물을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럼 얘들 엄청 잘 먹어요. 자, 그렇고요. 얘들은 사육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체감은 못해요. 사육이 어렵다는 걸. 왜냐? 저는 저번에 너무 성공적으로 잘 키웠거든요. 폐사도 딱히 없이. 제가 얘들을 한 50마리가량 들여왔는데 한 마리 폐사하고 나머지 다 살려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들도 지금 아주 튼튼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 일단은 그렇고요. 얘들은 좋은 종인데 어떻게 좋은을 유지해 줄 거냐. 또 방법이 있죠. 자, 보세요. 뚜껑을 닫고 아이스팩에다 올려놔요. 그 다음에 서랍에 넣어놓습니다. 아이스팩 없으면 생수병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나 넣어놓고 하나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 넣어놓고 자기 전에는 이제 또 새 아이스팩으로 갈아주고 이렇게 두 개로 돌리면은 온도 관리 쉽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온종 키울 때 이렇게 키웠는데 얘들은 분양을 해야 되니까 제 집으로 가져갈 순 없잖아요.
매장이 놔야 되기 때문에 매장을 매장 전체온도를 또 낮출 수는 없잖아요. 여기 개구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 해서 일단은 이렇게 아이스팩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온 유지가 어려우시다면 아이스팩이나 생수병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얘를 막 뻘뻘거리는 것 봐. 이쁘죠? 자, 이제 다른 애들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화이트 터키. 얘를 지금 사육장이 되게 심플한데 사육장을 조금 바꿔주긴 해야 돼요. 일단은 화이트 터키 당연히 습한 환경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습한 바닥지에다가 이렇게 낙엽이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주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숨어있네. 얘들은 솔직히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키우면 돼요. 얘들은 되게 쉬워요. 화이트 터키 같은 쿠바리스 계열은 진짜 키우기 쉽습니다. 몇몇 종을 제외하군요. 자, 여기 이렇게 틈 사이에 숨어있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해구석이나 이렇게 구멍이 많은 현무암 같은 돌 같은 거 넣으면은 이렇게 틈 사이에 얘를 다 숨어 있습니다. 귀엽죠? 얘들은 훨씬 더 커져야 돼요. 아직 되게 작아요. 와, 얘 레이저 잘 들어갔다. 고퀄리티입니다. 자, 얘들은 훨씬 더 커져야 되는데 뭐 여기서 금방 키워내야죠. 일단은 지금 분양을 원하신 분들은 뭐 9만원인데 비싸죠. 천천히 데려가세요. 저 좀 키우게. 제가 옛날부터 메가볼, 러버덕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비싼 등강류를 들어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천천히 데려가세요. 저 좀 키우게. 항상 제가 키울 게 안 남습니다. 자, 일단은 얘들은 별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들어갑니다. 여기 있네. 자, 얘들은 아까 보여드린 멜루나, 넬라, 트라이컬러 애들인데요. 얘들은 엄청 습하게 해주시고 낙엽만 많으면 잘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그냥 상온, 실온 22도에서 28도 사이로 잘 자란다고 하고요. 번식도 잘 되는 편이라고 해요, 이 트라이컬러 애들은. 자, 이런 식으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얘들은 어서 7만원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하기가 싫다. 얘들 분양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고요. 지금 큰애가 또 어디 숨었을까, 이거 찾다가 날 셀 것 같아요. 지금 마리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일단은 더 들어올 거예요. 지금 1차가 너무 조금 들어왔고 2차 할 때 훨씬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수입도 할 때 저기 어디 사람이냐, 말레이시아 사람이었나? 말레이시아 사람이고요. 아, 거기 사람이 너무 일정도 계속 바꾸고, 이거 원래 3월달에 들어왔어야 됐어요 얘를. 와, 자꾸 밀리고 또 밀리고 뭐 또 빼놓고 보내고 조금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루나넬라, 트라이컬러는 이런 식으로 습하고 낙엽이 많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얘들은 우리 아까 글로멜리다 목의 메가불들입니다. 얘들은 다른 개거불들이랑 전혀 달라요. 되게 쉬워요. 먹이도 잘 먹고 번식도 잘 돼요. 그래서 얘들도 이렇게 산란목 같은 거 이렇게 물에 불려서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뭐 동네 마트만 가도 다 파는 거니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물에 불려서 먹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크게 별다른 먹이를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닥재랑 이렇게 산란목 같은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자, 색깔 영롱한 것 봐요. 사이즈는 솔직히 막 크고 그러진 않지만 보세요. 뭐 여기서 좀 더 큰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유의미하게 완전히 막 두 배로 커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좀 더 크겠죠. 물론 저도 처음 길러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 애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크게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와, 발색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고 쉽게 키울 수 있다는 난이도도 좋고요. 자, 일단은 글로멜리다 애들이었습니다. 딱히 어렵지 않아요 애들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화이트 엔젤 애들입니다. 자, 여기 하나 있네요. 와, 진짜 이쁘다. 얼굴 곱게 생긴 거 보세요. 와, 얘들 제가 처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한 마리에 14만원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14만원? 근데 이제는 조금 저렴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가 소매가는 5만원에 분양하고 있으나 5만원도 솔직히 많이 남진 않아요. 조그만 벌레들도 되게 비싸요. 아까 많은 거 못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많은 거 보여드려야지. 예쁜 잘 말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구조물을 이용한 걸 좋아해요. 잘 타요. 말죠? 이렇게? 바로 뛰어버리네. 자, 얘들은 구조물을 이용을 잘해요.
이렇게 아래 숨어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뭔가를 타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유목이라던가 해구석 이런 거 넣어주면 잘 이용을 합니다. 아, 이쁜 것 봐. 얘들은 번식도 쉬우니까 한 쌍씩 데려가 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소량밖에 없지만 2차로 또 들어올 때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 꽤 길어진 것 같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새로 들어온 메가보라고 공벌레 친구들, 엄청 비싼 공벌레 친구들 영상이었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자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자, 알량농장은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